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 그런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나만 아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투력에 5천만이 내실일 정도로 메이플은 내실의 차이가 큰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나 현재나 모두 내실을 쌓는 것이 중요한 메이플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문제는 링크와 어빌리티 프리셋입니다. 링크는 월드당 10번의 링크 스킬 교체가 가능합니다. 사냥과 보스용을 따로 쓰더라도 부캐릭터까지 넉넉하게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부캐돌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쓰는데 링크 횟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링크 스킬 교체를 막 하다가 보면 매소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링크 스킬 교체를 할 때도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비분들이 가끔 링크 교체에 비용이 있는 줄 모르고 막 교체하다가 매소가 털려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요. 꼭 잊지 말고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냥용과 보스용으로 따로 해서 프리셋을 해두실 텐데요. 그런데 보스 보상에서 드랍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냥 프리셋을 지정해 두시면 링크 비용을 엄청 낼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따로 드랍용으로 프리셋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장비와 어빌리티 프리셋은 교체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두면 드랍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용이랑 드랍용을 따로 설정하시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셋 설정은 이렇게 프리셋 단축키로 할 수 있고 프리셋 변경은 변경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리셋 숫자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메이플에서 은근 중요한 게 미니게임인데요. 중요한 이벤트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강제로 시키는 게임입니다. 메이플이 거의 20년이 넘게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4K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미니게임 화면이 너무 작아져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체 화면을 쓰셔도 작은 미니게임 화면으로 되기 때문에 메이플 덕분에 해상도가 안 좋은 모니터를 쓰게 됐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여러 현자들이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C 드라이브에서 넥슨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메이플을 찾아줍니다. 메이플 파일을 눌러서 속성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호환성 탭을 누르고 높은 DP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DP 설정에서 시스템으로 바꿔주시면 미니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미니게임 크기가 무척 작아지는 일을 없겠지만 이 방식으로 안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윈도우 10이 아니면 메이플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언젠가 미니게임이 4K 모니터에서 작아지는 문제도 이런 복잡한 방법이 아닌 게임 내에서 해결하는 그런 메이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가 매번 노벨상 줘야 한다는 환산 계산기입니다. 환산을 보시면 스펙별로 스탯 효율도 알 수 있고 보스컷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진짜 손해 중에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만 알려드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환산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환산만 쳐도 이렇게 환산 계산기가 뜨게 됩니다. 들어가 주시면 환산 주스탯 화면이 뜨는데요. 자신의 닉네임을 입력하면 이렇게 환산 주스탯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 탭에서 효율 보스컷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보스들이 가능한지 알려주기 때문에 보스 도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 스탯 효율이 있습니다. 보스면 이렇게 최종 데미나 주스탯이나 원하는 스탯으로 변경해서 수치마다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템을 사실 때는 꼭 활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시드링의 효율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시드링 효율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컨티는 평딜 직업이라면 편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추가 스펙 계산기가 있습니다. 22성 장비를 살까 말까 하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지금 장비와 공마를 비교해서 수치를 넣고 추가되는 잠재를 대충 넣어주시면 전투력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뉴비분들도 거의 전문가처럼 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비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재미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 질문글을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이렇게 계산기로 조금 정확한 수치를 보고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셔널 유니크 마력 14는 주 스탯 어느 정도 급인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탯 효율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강화 순서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도구에서 핵사 코어를 선택하면 기운과 조각 효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6차 강화를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활용해주세요. 메이플을 하시다가 보면 극딜 쿨관리나 여러 버프를 관리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작은 아이콘에서 확인해야 하고 거기다가 또 위치가 오른쪽 위나 오른쪽 아래에 UI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쿨관리보다는 본인의 감에 맡겨서 극딜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킬들의 알람을 알려주는 알람이도 추가되었지만 크게 소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킬을 누르면 이렇게 알람이 보이고 알람이를 클릭하면 스킬 쿨 알람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드래그 드랍으로 지정하고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스킬 쿨 알람이 옵니다. 그런데 알람도 오른쪽 끝에서 와서 조금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력바 주위가 시선이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근방으로 알람을 빼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이지 직업들도 게이지 확인을 위해서 체력바 왼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선이 잘 가지 않는 우측 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짧은 쿨 관리가 진짜 필요한 직업들은 알람이가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나오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일드 헌터는 이렇게 제규어 스킬들이 따로 스킬 화면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람이도 조금 직관적으로 크기를 키워서 본인이 보기 좋은 위치에 두면 쿨 관리가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냥용과 보스용을 따로 빼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플에는 바닥 장판 패턴이 많은데요. 그런데 가끔 체력바나 UI들이 이펙트를 가려서 캡처 모드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I 배치도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채팅창은 화면 밖으로 표시로 하시면 창모드 유저들은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체력바가 보스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대충 머리 위에 표시하는 기능만 있어도 장판 시선을 가리는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체력바가 대놓고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메이플에서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재미가 모르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재미를 혼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치지직 재미도 팔로워해 주시면 더 성장하는 재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